그러면 밖으로 돌리기. 돌아오는 파이브 쿠션. 네. 무난합니다. 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4연속 끝점. 이 배치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었던 야스퍼 선수인데요. 빗겨치기. 득점으로 연결시킵니다. 네. 상당히 강하게 갈 걸로 예상했는데 역시 살짝 수구 컨택하는 과정이 너무 부드럽게 다음 포지션까지 바깥 돌리기 잘 만들어냈습니다. 아 역시 이 감각과 이 경험이란 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본인의 감각을 살려서 세계 500이든 몸 쓰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프란 선수가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르로 대회전. 좋네요.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맞자마자 이제 아시아 쪽 선수들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원쿠션 이후에 수구의 진로를 보면 자 부드럽게 옆으로 한번 갈 것 같아요. 네. 옆으로 돌리기. 3연속 득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첫 두 이닝은 트란 선수 잠시 흔들릴 수 있었는데. 네. 사실 이제 선수들도 이 시간대에 따라서 이제 좀 컨디션이 좋다거나 안 좋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이 시간적인 부분. 자, 오전과 오후에 어떤 이 시간대 컨트롤 본인의 이 컨디션을 유지시키느냐. 평소에 해왔던 이 잠자는 습관, 그리고 경기하는 습관, 연습하는 습관 그 모든 게 이 대회에 모든 게 맞춰져 있는 선수들이에요. 네. 지금 조재호 선수가 마이크를 차고 있는데요. 조재호 선수에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재호 선수는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이제 시간대가 나뉘면 어떤 시간대가 가장 좀 경기하기에 편한가요? 아무래도 오후 시간 늦은 시간보다는 좀 더 이른 시간이 낫죠. 시간으로 따지면 보통 몇 시쯤일까요? 1시에서 3시 사이. 선수들마다도 조금 이제 선호하는 시간대가 다 네, 다른 조금씩, 거죠? 네,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물어보면은 뭐 나는 첫 번째 턴에 들어가는 게 좋다, 나는 후반에 늦게 들어가는 게 좋다 이런 게 선수들마다 개별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 8시가 제일 좋아요. 항상 6시 쉬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패턴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잠시 얘기를 나눈 사이에 트란 선수가 5연속 득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6연속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오, 행운이 따르면서 윙거긴 네. 선수도 굉장히 좋아하네요. 네. 이번에 이 컨티넨탈 컵은 아시아 팀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을 때 이렇게 행운이 가끔 따르거든요. 네. 이런 정말 큰 행운이 따랐습니다. 네. 지금 거의 다이렉트로 갔어요. 그렇죠. 7연속 득점을 이어가는 트란입니다. 행운의 득점 이후에 계속되는 득점 행진. 어딘가 야스퍼 선수의 표정도 조금은 초조해졌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가 네. 25점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행운 하나는 큰 변수를 만들 수 있는 득점이에요. 트란 선수도 자기가 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미안하다는 제스처까지 보였었던 트란 선수였고요. 강하게 파이브 쿠션. 그리고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8연속 득점. 야스퍼 선수의 표정은 굉장히 좀 차분해졌는데요. 네. 여기서 키스 타이밍을 완벽하게 뺐어요. 키스 피해낸 이후에 올라오면서 득점까지 연결됐습니다. 방금 그 배치는 대부분 얇게 쳐서 키스를 배제시키는 것을 선택하는데 트란 선수는 교차하는 과정까지 네. 완벽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묘하게 지금 디자인이 됐던 코스였습니다.
9연속 득점을 이어가고 있는 트란. 얇게 맞췄습니다. 옆으로 돌리기. 또 한 번의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만큼 본인이 원하는 두께에 맞추는 컨트롤은 다른 선수들보다는 조금 더 탁월합니다. 네. 그런 선수의 득점 행진이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는 11연속 득점입니다. 네. 조재호 선수 듣고 계시죠? 네. 네, 저희가 이제 이 베트남 선수들은 이제 두께 조절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베트남 선수들이 두께 조절을 잘하는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국내에서는 보통 사구라고 하죠. 네. 사구를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이제 한 당구 수지가 한 150점, 200점 이렇게 되면은 3쿠션으로 바로바로들 넘어오시는데 네. 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크레인부터 해가지고 뭐 바트리블에 그리고 3쿠션으로 바로 넘어오질 않고 원쿠션을 좀 먼저 시작을 하다가 원쿠션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을 때 3쿠션으로 넘어온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원하는 두께에 원쿠션을 보내는 능력들이 이제 좀 탁월한 거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대화를 나눈 사이에 이제 13연속 득점을 만들어낸 트란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25점 경기에서 절반이 넘는 13득점. 오, 이번 또 트란 선수 오늘 이 경기에서 어떠한 또 하이런을 만들어낼지. 회전을 강하게 넣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회전력은 살아있어요. 올라갑니다.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14연속 득점. 정말 강한 회전으로 이제 끌어서 쳤던 공이었는데 14연속 득점까지 이어졌고요. 제적구를 맞은 이후에도 한참을 돌았었던 수구였습니다.